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중묘 18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흑이 둘 차례고요. 흑이 위급한 상태다. 절묘한 수순으로 패를 내서 살아본다. 자, 일단 흑은 여기 끊어지는 약점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어버리면, 백은 이런 거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 이거 한점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후수가 되죠. 여기가 한 집이 돼서 쉽게 살아버리죠. 이럴 때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1선으로 단수 치는 순간 멋있죠. 뭐 이런 거 선수를 해놓고 살려고 해봐야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걸 끊을 수가 없죠. 따먹어서. 그렇다고 이으면 이걸 따먹어서 여기를 못 놓죠. 놓으면 자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1선으로 단수 치는 수가 멋진 수라 흑이 잡힙니다. 이렇게 버티는 수도 이게 선수라 놓을 때 여기를 젖히면은 어차피 죽죠. 뭐 이런 건 선수라 그러지만 먹여치기를 하면은 자체적으로 어차피 여기는 옥집이니까 3공으로 죽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수는 넘어가서 안 되고 여기를 놓는 거는 끊어져서 안 되고 끊었을 때 버티는 수가 없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런 걸잘 보셔야 돼요. 자, 이 교환이 선수죠. 선수로 놓고 똑같이 놔도 끊어져서 안 돼요. 아무 수도 안 돼요. 여기를 놔야 되는데 단수 쳐서 그냥 죽어요. 요런 차이점을 미세하게 느끼셔야 되는데 그냥 젖혀서 이 약점을 없애고 여기를 놓는 거는 끊어져서 안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가만히 먼저 끊어놓고 요 젖혀서 이 교환을 하는 거랑 여기를 끊어놓는 거랑 차이 수, 그 변화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를 끊어놓고 흙이 받았을 때는 이제 끊는 수가 성립이 돼요. 결국은 여기를 놔야 되는데 아까는 이교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단수 쳐서 이건 죽지만 지금은 여기 끊어놓고 있는 상태라 백이 단수 칠때 흙은 뻗는 수가 생겨버렸죠. 백이 여기를 못 놓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수 읽기가 좀 어려운 게 백도 이렇게 버팁니다. 아, 이렇게 놓으면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따고 단수 치면 죽은 것 같죠? 보이십니까? 단수 딸때 후절 수가 있어요. 흑이 잡혔죠? 흑이 여기서 뭘 잘못했을까요? 똑같이 여기 하나 끊어놓고 이거를 안 끊어놓고 이런 교환을 선수라고 이렇게 교환을 하고 여기를 놓으면 끊어져서 아무 수도 안 됩니다. 이건 죽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이 변화도가 틀려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 끊어놓고 이렇게 막는 수가 성립이 되죠. 끊으면 흙은 여기를 잇고 벽이 단수 칠때 뻗는 수가 성립이 되죠. 여기 놓을 때 흙이 잘 둬야 돼요. 여기를 두면 벽은 땁니다. 단수 치면 단수 칩니다. 따먹으면 후접 수가 되죠. 자, 이런 수읽기가 돼야 되죠. 근데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단수 칠때 패는 돼요. 여기서 패는 되는데, 배그 입장에서는 어차피 패지만, 이런 수를 초반에 쓰는 것보다는 수읽기로 흙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흙이 정확하게 응수를 해야지만 패가 되게끔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냥 단순하게 단수 쳐서 수읽기도 안 되는 흙한테 이런 쉽게 살려주는 수를 두지 말고 먼저 끊고. 백이 여기 놓을 때, 흙이 여기 놓을 때, 단수 치고 놓을 때 여기 놓으면 흙은 수읽기가 안 되는 흙은 이거 뭐야? 살리지? 근데 이런 수가 있는 것까지 알겠어요? 패도 안 하고 흙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흙도 여기서 정신 차려야죠. 안 되네. 후절수네. 그러면 이수를 찾아야죠. 딸때 단수 치고. 아니 똑같이 후절수잖아요. 따고 따면 단수 치면 똑같은 후절수잖아요. 석점은 좋지만 이제는 두 집이라서 살아버리죠. 그러니까 백은 이제 선택은 할수 있지만 부담이 가죠. 패를 했을 때 단수 칠때 백은 따야 되고 흑이 이거 땄을 때 후절수로 잡아야지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따먹는 순간 살아버렸죠. 석점은 죽었지만.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흑이 났을 때 백이 요거는 딸수 있지만 흑이 이거 딸때 패감을 써야죠. 받으면 따서 패를 해야지, 여기서, 흙이 났을 때, 패감 썼을 때, 흙이 이거 따먹으면 살아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패를 해야 되든가, 아니면 뭐 패를 안 하고도 이겼다 그러면 백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요 석점 먹고 후수가 된다는 게 나쁘죠. 자, 185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86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